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앞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윤석열이 핵 폐수 방류에도 앞장을 서더니 이제는 우리 앞바다까지 내주고 더 나아가서는 독도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명칭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수순은 일본 바다의 대한민국 영토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겠지요. 이러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이 애국가마저 일본의 물과라는 단어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정말 개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폐수 방류 문제도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이 정도면 나라를 팔아먹고 말아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부족할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야당은 말석 외교 일본 총리가 되지 마라 주권 침해다라고 반발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로 표결하는 입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주문을 했지만 윤석열이 바이든 앞에서 또 기시다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집권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광복절 축사 내용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느낀 적 없고 오로지 역사를 부정하고 미국 일본에 굴종 굴욕하며 뭐든지 다 내주고 퍼주려 한다는 느낌만 받았고 실제로 하나씩 둘씩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인데 더 큰 사단 나기 전에 빨리 매듭을 어떤 시기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33.9%였고 부정 여론은 63.9%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30%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5.5%, 국힘당이 34%였지만 지난주 대비 보수층 응답이 조금 더 늘어서 그 영향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정권 안정론은 34.7%인 반면 정권 견제론은 50.4% 조사가 됐는데 이 말인즉슨 내년 총선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무슨 짓을 벌여서라도 반전을 꾀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확실하게 방점을 찍으려면 민주당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꼭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밖에 의원들의 일부가 대표직을 사퇴를 하라는 등 뻘소리를 하고 있지만 참 생각 없는 자들이죠. 어제 반개혁 세력으로 불리는 고민정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혁신안과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사퇴해라 장관 사퇴하라 라고 한다고 당장 저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 당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대해서 지금으로선 가정할 수가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최선을 다하는 척 하겠다라는 소리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천 문제 또는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또는 창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역시나 안 되는 자들은 안 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 역시도 그에 걸맞는 선택과 심판을 하면 될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지역구 돌려줘야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의 처남이자 김건희 오빠 그리고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 기소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도 구속 기소하던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기소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임에도 달갑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 장모에게 사기죄는 쏙 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며 면제부를 주려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정권 임기 내에 가족 관련 사건들을 손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소장 대충 만들고 선고 대충 해서 가벼운 처벌로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후안무치함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자료 못 준다, 모른다, 거짓말이다 라는 말로 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며 역시나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답다 라는 그런 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뻔뻔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는 상관없이 임명 강행할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역시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탄핵안 발의하면 됩니다. 이동관이 방송을 장악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답 안 나옵니다. 자, 끝으로 조승래 간사의 발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방통위원장으로 절대 부적격인 인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과거의 일을 자꾸 들먹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뭐 도덕적인 측면, 또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방송 개입의 문제, 의혹들, 또 현재 뭐 재단과 관련된 문제들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검증은 과거와 현재를 검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래를 검증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소신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검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뭐 아니면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부적격이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선택적인 기억, 선택적인 판단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YTN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그 배우자의 인사청탁권과 관련해서 그 판결문 불과 반쪽 반 페이지짜리에 모든 팩트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측면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두 번째,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진짜 주장 대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 대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아직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관이 너무 좀 편협한 것이 아니냐. 아까 우리 이인영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조나 어떤 그 진보적인 언론인에 대한 약간 상당한 정도의 혐오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 아주 섬뜩합니다. 그랬을 때 방송통신이라는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회적 공기가 이념의 수단으로 작용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청문회가 종료될 것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자기심까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자 청문회를 합니다.